엄마 고양이 거만이가 떠났습니다. 일주일째 소식이 없습니다. 전에도 두어 번 나타나지 않을 때가 있었답니다. 그때는 발정이 나서 그랬답니다. 그런데 이제는 중성화 수술을 한 지도 상당히 지났고 아이들이랑 잘 살고 있기에 이제는 집 나가는 경우가 없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만약에 나가도 이제 어른 고양이가 된 치즈나 짤뚱이 아니면 까망이나 막내 이런 녀석들이 집을 나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미 고양이 거만이가 갑자기 사라져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았겠지요? 오늘은 어미 고양이가 있을 만한 곳을 찾아봅니다. 그러다 드디어 찾았습니다. 길 건너 옆집에서 진을 치고 있었답니다. 거만이가 내가 이사 오기 전에는 밥을 얻어먹었던 집이었어요. 그전에는 불러도 모른 척하고 휙 도망가던데 이번에는 척 자리를 잡고 가라고 해도 가지를 않는답니다. 옛날에 뱀을 물어다 놓아서 야단을 쳤더니 사라져서 안 오더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와서는 갈 생각을 안 했답니다. 우리 집에서 무엇을 서운하게 했나 아무리 생각해보아도 뭔지 모르겠어요. 아마도 자기 새끼 치즈냥이를 귀엽다고 자꾸 그랬더니 이 녀석이 질투를 하는 것 같더니 아예 집을 나갔네요. 그리고 집사를 보더니 반가워 달려오는 것이 아니고 일단 슬금슬금 도망을 가네요. 거만이 너 다시는 밥 안 줄 거야.